셔츠. 셔츠 얘기했어. 아까 노타이 얘기했었잖아. 차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셔츠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를 뽐내기 위한 게 여기라 그랬잖아. 느낌이 전혀 다르지 않아? 상훈이 그냥 반듯한 아이 같잖아. 부산 사람입니다. 그냥 좋게 말하면 반듯한 아이고 나쁘게 말하면 어때? 촌스럽지 않아? 그래, 이 넥타이 때문에 그렇잖아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 넥타이가 대표 컬러라니까 얘들아. 넥타이를 뭐를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자켓 이거의 느낌이 한 30배는 예뻐 보일 수 있다니까. 그레이 색상은 진한 그레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막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니 얘 때문에 촌스러워진 거야 지금. 이거면 아니어봐. 그래도 나쁘지 않단 말이야. 핑크 색상 그레이와 얼굴 나쁘지 않거든. 어? 김지연 그러니까 나쁘지 않거든. 그냥 반듯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의 느낌이 있잖아. 이것 때문에 베렸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이제 짚어봐 주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환이는 뭐 게임캐스터 출신이야. 그러니까 상훈이는 우리 학원에서 일했었어. 내가 은상이를 늘 보면서 상훈이의 뒤를 이었어. 아까 그 소연이라는 아이도 학원에서 일했었어. 어렸는데 노란색 원피스 입었던 친구. 상원이가 이랬을 때도 얘는 그냥 정말 반듯함이 상징인 아이야. 반듯한 아이야. 성향도 그렇고. 근데 내가 늘 이거 사진 보면서 맨날 놀렸거든. 야, 그 넥타이 왜 이거 좀 베렸어 맨날 이랬거든. 뭔지 알겠지? 어떤 느낌이야? 얘는 게임 캐스터 출신이야. 스타크래프트. 뭔가 멋진 느낌이잖아. 네이비?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실패할 확률 없는 색상. 근데 콤비를 하면서 여기가 그냥 동동 뜨지 않니? 그냥 나만 그렇게 생각하니? 이게 만약 네이비였다면 그냥 훨씬 더 일체감 있고 깨끗했을 것 같아. 근데 이건 어차피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나 같으면 그냥 한 톤으로. 그래서 내가 콤비 색상은 정말 멋지지 않고서는 특히나 전신 사진으로 갔을 때 콤비로 가면 진짜 다리 엄청 기네 아니고서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셔츠는 내가 이게 뭐라고? 이 사람의 캐릭터인 거야. 경환이는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싶었겠지. 경환이 뭘? 나는 자켓을 입었지만 격식을 좀 파괴하겠어. 이런 느낌이 있잖아. 약간 느낌이. 그럼 멋지지? 왜 여기 봐봐. 이걸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했다라고 생각해봐. 멋짐이 있었까? 그러니까 그냥 봐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게 남자는 이게 다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니까 얘들아. 그리고 자켓은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어. 살짝 올라와도 되고 2버튼도 되고 1버튼도 괜찮고. 예를 들어 3버튼 정도가 되면 이제 그거는 진짜 고민인 거야. 정말 몸매가 멋지다 라고 생각하면 3버튼 좋아. 약간 슬림한 애들. 근데 사실 3버튼까지 가면 이제 어려워지지. 왜냐면 많이 올라오니까 답답하거든. 1버튼 또는 2버튼 아니면 뭐 라인도 마찬가지. 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도 됩니다. 타! 이 핸커치프 눈에 계속 거슬리지 않냐? 여기서 거슬리지 않습니까? 나만 거슬리니? 우선 색깔 선택이 선생님은 성민님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 색깔 되게 어중뜨지 않아? 형광 하늘색?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늘색을 내가 입고 싶었다면 이거보다는 톤 다운된 하늘색을 입었어야 되고 아니면 이 얼굴에 봐봐. 네이비색 정장을 깔끔하게 입었다면 어땠을까? 훨씬 멋지어 보이지 않았겠니? 이 옷 때문에 뭔가 얘가 약간 개그맨인가? 얘는 왜? 아니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니? 미안하다. 아, 니네 너무 막 웃으니까 내가 웃긴 사람인가? 이 옷이 잘못됐잖아. 근데 봐봐. 그래서 내가 행커치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봐봐. 뭐든 다 괜찮아. 근데 타이가 기본이고 이런 자켓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봐봐. 원, 투, 쓰리, 네 개 버튼. 선생님, 쓰리 버튼도 어떻게 생각하고 입어있는 포 버튼이야, 지금. 그나마 오픈했으니까 다행이지. 다 닫았다고 생각해봐. 더 웃겨. 약간 옛날에 무슨 뭐야. 막 이런, 막 만화 캐릭터 같지 않아, 약간? 그런 거야. 이 옷이 베렀잖아, 얘를. 잘생겼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아니, 그리고 남자는 지원자가 많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얼굴만 보면 반듯하잖아. 근데 이 옷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타이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는 나의 뭔가 아이덴티티야. 오케이?